자, 어제 운영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죠.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자,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. 현재 김건희 여사가 여기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습니까? 김건희 우리 저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아니, 해주시고 이 영상에서... 너는 여사니까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라는 건 저는 안 맞다고 그만. 봅니다. 자,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계속된 의혹에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을 감독하는 특별감찰관제 자, 이 특별감찰관제의 필요성 그리고 또 제2부속실의 설치도 거론이 다시 됐습니다.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가족의 부패를 관리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까지 있었는데 아닙니다. 특별감찰관은 두 번째로 수용합니다. 예. 제2부속실 설치합니까? 안 합니까? 부원님께서 지배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충분한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실은 일단 제2부속실 다시 만드는 데는 뜻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일단 행정관들이 그 제2부속실의 역할을 지금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인원들도 지금 교체 대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. 그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알아서 할 일이에요. 네네. 2부속실이 됐든 3부속실이 됐든 무슨 4부속실이 됐든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보좌를 하면 됩니다. 네. 그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.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근데 보니까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등장도 싫고 어디 해외 나가는 것도 싫고 무슨 어디 단체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예, 그 싫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애정어린 건설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김건희 여사를 좀 흠집내는데 그냥 초점이 모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감찰관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죠. 5년 내내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하자는 거 아닙니까? 하자는 거예요. 네.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게 뭔가 역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지지율이 좀 약하다 보니까 더욱더 공격의 그 고삐를 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네.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?